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 그래 그래 안녕. 너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내가 돌아왔어. 오늘은 지구인들의 궁금증을 아주 탈탈탈 털어볼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가만있자. 애경은 왜 애경인가요? 이건 나도 좀 궁금하긴 하네. 그럼 바로 전화를 해보면 되지. 네, 애경사는 스톱파크 박수현입니다. 애경 뜻이 무슨 뜻인가요? 애경은 사랑과 존경이라는 귀여운 뜻으로 한자로 풀었을 때 사랑이 존경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와, 진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와, 진짜 브라보. 아, 네, 그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다음 질문. 촉촉한가요? 갑자기? 아, 내 입술을... 다음 질문. 궁금이가 써본 제품 중에 가장 좋았던 지구인의 제품은 뭐야? 나는 스팀 1분 클리너? 그게 진짜 좋더라. 렌즈 딱 돌리면 딱 깨끗해져가지고 완전 편해. 결정했어. 나 궁금이 요리사로 변신! 첫 번째 레시피 방출합니다. 라면 전문가인 제가 라면을 쉽고 빠르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라면 용기에 면과 스프, 물 400ml를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뜨거우니 조심히 전자레인지에서 꺼내면 완성! 두 번째로는 마약 토스트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식빵에 마요네즈 한 큰술을 펴발라주세요. 마요네즈를 바른 식빵 위에 설탕 한 큰술을 골고루 솔솔 뿌려주세요. 마요네즈로 식빵 테두리를 따라 그려주세요. 빈틈없이 연결해서 짜는 것이 포인트! 마요네즈 틀 안에 계란을 조심히 깨주세요. 모양을 꼭꼭 살려주세요. 그럼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돌리면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분 30초예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약 토스트 완성!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그럼 보너스 레시피입니다. 준비하세요. 쏩니다! 첫 번째로 컵에 제티가루를 넣어주세요. 이때 유리, 플라스틱 컵 안 돼요. 사기로 된 컵이 제일 좋아요. 제티가루에 계란을 깨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섞어 가루가 남지 않게 마구마구 섞어주세요. 잘 섞었다면 밀가루 한 큰술도 넣어주세요. 우유 한 큰술도요. 자,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려주시면 노 오븐 초코케이크 완성!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만들었다! 완성했어, 완성했어! 역시 난 최고의 요리사라니까! 이거 어떡하지? 더러워서 어떻게 쳐? 1분 스팀 클리너. 그래, 한번 써보자. 오, 신기하다. 아, 알겠어. 한번 해봐야겠다. 전자레인지 살아나라. 얍! 왼쪽, 오른쪽, 바닥. 와, 진짜 잘 닦인다 이거. 와, 거의 다 닦였다. 진짜 대박이다. 아, 그랬었지. 내 사랑스러운 전자레인지를 구해줬던 바로 그 순간, 난 스팀 1분 클리너 너한테 반했어. 아이, 그나저나 나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는 지구인들이 되게 많던데 뭐 이런 거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난 그냥 일 뿐입니다. 예? 아, 그래도 궁금하다고요? 궁금하면 500원 다음 시간에 확인하세요.